우리가 공항을 탈환해야만 해요. 일이 이렇게 되다니. 언니, 상황을 설명해주세요. 램스키퍼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? 누군가가 램스키퍼의 보호막 생성 시스템에 손을 댄 모양이야. 그래서 램스키퍼 주위에 보호막이 생성되지 않았고 램스키퍼는 전자기 펄스 충격파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말았어. 그리고 그 결과 램스키퍼의 발진은 더더욱 늦춰지게 됐어. 또 그 안에 있던 다른 장비들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. 이걸로 분명해졌구나.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게 말이야. 그 스파이가 램스키퍼의 내부에 들어가서 보호막 생성 시스템을 건든 게 틀림없어. 그리고 아무래도 데이비드 지부장님은 스파이로 최서희 요원을 의심하고 계신 것 같아. 램스키퍼의 메인 컴퓨터를 마지막으로 건드린 게 그녀니까 말이야. 확실히 현재로서는 그분이 가장 유력한 스파이 용의자예요. 하지만 솔직히 저는 정말 그분이 스파이인지 잘 모르겠어요.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저희를 도와주셨으니까요.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. 나도 너와 비슷한 생각이야. 하지만 지부장님의 생각은 이미 굳어지셨어. 데이비드 지부장님은 이번 일을 근거로 그녀의 요원 자격 자체를 정지시킬 생각이신 것 같아. 경우에 따라서는 네가 나서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. 만일 그렇게 되면 내 지시에 따라주렴. 우리가 공항을 탈환해야만 해요.